오늘은 저희 동네에 바로 옆에 있는 산에 개나리하고 예쁜 꽃이 너무너무 많이 피어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립니다. 보시고 힐링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뒤쪽에 제가 여기 어딘지 알려놓을게요. 앞쪽에는 제가 이거 꽃하고 먼저 올릴게요. 이거 뭐 이래 예쁘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사리비. 사리비 꽃 정말 예쁘네요. 벚꽃보다 더 예쁘다. 봄에는 사리비 꽃잎을 쓰고.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처음 듣는데. 여름에 사리비 물을 쓰고. 아, 여름에도 사리비 꽃 피어요? 사리비잖아. 아, 빗자루. 아, 이걸로 빗자루 만드는구나. 예쁘네. 너무 예뻐서 사진도 한컷팍 찍었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거 필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가쪽에 요런 개나리 꽃을 안 심어 놓았는데 올해부터는 양쪽 올라가는 요 둘레길인데요. 둘레길 말고 앞쪽 길도 있고 요 뒤쪽 길도 있는데 여기는 둘레길이에요. 올라가는데 30분 걸리고 내려오는데 30분, 1시간 정도 소요돼요. 근데 양쪽에 올라가는 길에 개나리 꽃을 다 심어 놓아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개나리 꽃 여러분 감상 한번 해보세요. 찾는 개나리 처녀 종달새가 이빨청춘 봄이 오네 홀시고 타는 가슴 요놈의 봄바람아 늘어진 포들까지 잡고서 탄식하는 난군님 아니 오고서 산에 해진다. 가사가 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개나리 보니까 개나리 노래가 생각이 나서 못 부르는데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귀 호강은 못 시켜드리고 눈 호강만 시켜드릴게요. 와우, 대박! 이야, 개나리 천국인데.
개나리 아닌데. 그다. 지금부터 봉산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폭포입니다. 인공 폭포예요. 여름 되면은 이제 물이 세차게 막 내려옵니다. 여기는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여기는 공원 안내도입니다. 둘레길이나 뭐 다른 길 말고도 군데군데 구석구석 내려가 보면 꽃도 많고 구경할 것도 정말 많아요. 바로 옆에 예쁜 또 커피숍 카페도 있답니다. 운동하시고 차 한잔 하셔도 괜찮고요. 샌드위치도 파네요. 저번에 갔는데 주인분이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러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리 터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고 옆에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또 이제 앞쪽으로 내려오시면 둘레길 말고요. 이렇게 발 지압하는 공간도 있답니다. 여기 황토볼 여기 있더라고요. 요즘 집에 계시니까 답답하셔서 밖에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일 주말이 평일이고요. 시간도 오후 시간에 4시쯤이에요.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혹시 뭐 대구 오실 일이나 대구 계신 분이 계시면 여기 한번 와보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넓은 운동장도 있어요. 산 위에 있답니다. 산 위에 운동하는 곳도 있고 정자 나무도 있고요. 침상공원 안내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가이드 같네요. 여기는 또 뭐 겨울입니다. 시베리아 벌판 같습니다. 볕이 별로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제가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산만대에서 산만대이 올라가면 정자도 있고 여기 대구 시내가 한눈에 쫙 나에 보입니다. 저녁에 가면 뭐 해 떨어지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그것도 보면 정말 예뻐요. 여기 해 보러도 가고 달 보러도 갑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운동하는데 참 좋습니다.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봐요. 바로 옆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 여기 정자도 있습니다. 정자 위 올라가면 막 바람 쳐서 정말 시원해요. 그리고 발 터는 기계도 두 개나 있습니다. 여기는 앞길입니다. 앞길이고요. 여기 보면 오봉 골프, 골프장이에요. 골프 연습하는 곳이에요. 오봉 골프랜드라고, 오봉산 골프랜드라고 적혀 있네요. 길로 내려가는 길은 헛길이 아니고 오솔길이 아니고요. 올레길 아니고 이렇게 세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이고
가서도 이제 정자 둘레길로 운동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한 10바퀴 정도 돌고 내려가면 충분한 운동이 될수 있답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 오봉산의 꽃이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힐링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